네, 안녕하세요. 검사님입니다. 오늘이 1월 30일입니다. 내일이면 또 1일이 또 마무리가 되죠. 1개월이 지금 후딱지금 지나갔는데요. 2024년도 여러분들 1월달 계좌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1월달에 시장의 핵심주를 잡지 못하면 앞으로 2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지금 중심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올해도 여러분 수익 내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지금 시장은 업종별 차별화, 그다음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나는 그런 구간입니다. 오늘 제 맹인의 복귀 잘 들으시면 아마 중간중간에 그 종목도 나가니까요. 한번 잘 듣고 여러분들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 S&P 500입니다. S&P 500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사상 신고가죠. 여러분 지금도요. 견고합니다. 미국 증시는 지금도 사상 신고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견고합니다. 굉장히 견고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일봉 차트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고요. 제가 연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이게 연봉 차트입니다. 연봉 차트 보니까 사상 신고가를 그리고 있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게 S&P 500의 사상 신고가를 지금 그리고 있는 요 S&P 500이 지금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S&P 500뿐만 아니라 나스닥이나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아직까지 신고가는 아니나 조만간에 나스닥도 뭐 사상 신고가가 나올 것이고 다우 지수도 이미 지금 사상 신고가를 지금 그리고 있지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지금 나스닥 월봉 차트입니다. 조만간에 사상 신고가가 나오겠죠? 나스닥. 그 다음은 다우입니다. 다우도 지금 벌써 사상 지금 신고가가 나와 있죠. 이게 나와 있는 게 지금 다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지금 미국 증시가 오르든 내리든 이거 진퇴양난, 우리나라 입장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진퇴양난입니다. 올라가면은 미국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더 사실은 이게 보시면은 이게 S&P 500인데 S&P 500이 여러분들 이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일봉 차트예요. 올라가면요 이격이 많이 벌어져요. 보세요. 올라가게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올라가도 어렵고 내려와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요, 여러분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증시가 올라가도 무서운 거고요, 내려와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3대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항상 말씀해 드렸는데 이음 신호는요, 이음 신호는 요 33일 이평선입니다. 이게 깨지면 이음 신호입니다. 이것만 깨지지 않으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게 무너지게 되면 33일 이평선 이게 깨지게 되면 그때는 이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 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차트를 제가 보여주는 이유를 왜 이걸 보여주고 있느냐 이보세요. 이게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시가총액이요.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시가총액이요. 여러분들 무려 4천조가 넘어갔습니다. 4천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엄청납니다. 4천조가.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지금 4천조가 넘어갔습니다. 전 세계 1위. 이거는 여러분들 오픈 AI의 힘이죠. 그죠? 여러분들 오픈 AI의 힘이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지분을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시대는 AI 시대다. AI 시대. 그렇기 때문에 AI는 죽지 않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지금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예,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그런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4천조가 넘어갔습니다. 애플이 한 3,980조. 그 다음은 여러분 있잖아요. 알파벳. 알파벳이 한 2,500조가 됩니다. 그 다음 아마존이 2,200조가 되고요. 엔비디아가 한번 차트 볼까요? 여러분 엔비디아가 그 지금 시가총액이 2,000조가 넘어갔습니다. 엔비디아 지금 시가총액 여러분들 예, 얼마가 넘어간 2,000조가 넘어갔어요. 제가 무엇을 이야기해 드리고 하는지가 좀 이따 한번 예,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제 코스피로 되돌아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코스피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다 지워버리고요. 제가 무엇을 지워버리느냐 잘 보세요. 지금은 5일선, 11선, 21선 다 없애버립니다. 60일선, 120일, 200선 다 지워버리고요. 33일 200선 하나만 남겨놓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게 200선입니다. 다 5일 없애고 20일, 60일, 120 다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은 여기 보시면은 33일 하나만 남겨놓겠습니다. 자, 하나 남겨놨어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예, 코스피의 여러분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까맣게 칠해놓은 거 이거 있죠. 내가 이거 중요하다고 이야기해드렸죠.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요거 이야기해드렸을 거예요.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가? 제가 이걸 이야기해드린 거예요. 요게 33일 이평선이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죠. 33일 이평선 아래 지금 놓여있잖아요. 그죠? 코스피 지수가 지금 33일 이평선 아래에 놓여 있잖아요. 이걸 빠르게요. 빠르게 이걸 돌파를 해야 됩니다. 돌파해가지고 안착을 해야 돼요. 자, 이게 나와 있는 코스피고요. 예, 그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제가 코스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코스닥이에요. 예, 코스닥도 보세요. 예, 지금 까맣게 칠해놓은 거 33일 이평선 아래에 놓여 있죠. 여기가 33일 이평선인데 지금 주가가 지수가 여기 놓여 있잖아요. 빠르게 회복을 해야 됩니다. 빨리 돌파를 해야 됩니다. 돌파해서 주가가 요 위에서 33일 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요 위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요 아래에서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결론을 제가 내릴게요. 33일 이평선을 아래에 놓여 있으면은 아래쪽에서 계속 당기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33일 이평선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 33일 이평선 기능은요. 예, 그 아래에 놓여 있을 때 아래로 가려고 하는 힘이 강해지는 거고요. 위로 올라가는 힘이 강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요. 이걸 잘 보세요. 지금 33일 이평선 위에 놓여 있느냐 아래에 놓여 있느냐.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요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코스피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를 빨리 회복을 해줘야 되냐면 코스피가 지금 예, 33일 이평선 2542예요. 2542포인트. 요걸 빨리 돌파를 해야 된다. 지금 오늘 종가가 얼마입니까? 2498이잖아요. 2498이죠. 빠른 시간 안에 2542 33일 이평선을 빨리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이게 보시면은 예, 코스닥입니다. 예,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예, 코스닥도 지금 예, 33일 이평선이 얼마에 놓여 있냐면 852포인트입니다. 예, 오늘 종가가 818포인트입니다. 예, 빠른 시간 이걸 회복을 해주면 이걸 안착을 해야 시장이 안정권으로 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오늘 제가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제가 이게 그 종목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죠, 그죠? 테슬라 주가가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주가 하락폭이 상당합니다. 제가 테슬라의 지금 주가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테슬라예요. 테슬라에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도 시가총액이 얼마냐?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지금 807조입니다. 807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시간에 제가 그 방송에 출연해서 어떤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드렸냐면은 테슬라가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시가총액이 807조인데 여러분 기아 있지 기아. 기아가 하고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오늘 이제 기아가 39조, 현대차가 40조 가까이 되죠. 여러분 보시면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0%도 안 돼요. 10%도 안 된다고요.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아를 사면 된다. 제가 기아나 현대차에 대해서 아마 제가 상당한 이야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너무나 주가가 싸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지금 5%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보세요. 오늘 주가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그 지금 기아가 한번 볼까요? 기아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이게 오늘 기아의 차트입니다. 보세요. 오늘 기아가요. 예, 사상 신고가가 나왔다가 음봉을 달고 있잖아요. 그죠? 기아 보세요. 사상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 해드리고 싶냐. 미국 시장에 있는 같은 업종 있잖아요. 물론 테슬라하고 기아하고 현대차는 사실은 전기차와 내연차인데 사실은 요 차이는 좀 있지만 같은 자동차로 놓고 봤을 때 너무나 시가총액이 컸잖아요. 테슬라 주가는 빠지지만 그죠? 테슬라 주가는 빠지면 오늘 이 나와 있는 기아는 사상 신고가가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그 다음 이게 보시면은 현대차 한번 볼까요? 네, 이게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기아차가 사상 신고가가 나오면은 이게 나와 있는 현대차도 있잖아요. 조만간에 주가가 얼마까지? 예, 이게 보시면 이게 지금 저고가가 지금 거기가 28만원대니까 적어도 25만원대까지는 가져가시면 돼요. 요까지는요, 적어도 현대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적어도 있잖아요. 얼마 정도까지 가지고 계시면 되냐면은 25만원대까지는 가지고 기다려주라 이 말이에요. 요까지는. 자, 그래서 제가 현대차, 기아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제가 여기에서 엔비디아 있잖아요. 한번 제가 엔비디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증시를 제가 보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나라의 주가가 제가 싸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와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한번 차트 보세요.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지금 시가총액이 2천조가 넘어갔습니다. 2천조가. 시가총액이 2천조가 넘어갔어요.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지금 440조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440조예요. 현대차 아주 SK하이닉스가 약 한 100조 가까이 됩니다. 100조 가까이. 이건 하이닉스고요. 하이닉스가 한 100조 정도. 삼성전자가 440조. 엔비디아가 2000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삼성전자가 조만간에 앞전 고점 79,800원 전 돌파가 나온다고 봅니다. 삼성전자에 주목을 하세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테슬라 주가와 기아와 현대차에 제가 비교해서 이야기 드렸죠.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지금 2000조가 넘어갔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무려 444조. 몇 배입니까? 몇 배? 거기가 5배, 그죠? 그만큼 여기에 나와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싸다는 뜻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주식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삼성전자에다가 나의 전 재산을 걸어도 돼요. 제가 결국은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내려오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걸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이게 남아 있는 그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예, 2000조고 야, 대만에 여러분들 TSMC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만에 예, TSMC 있잖아요. TSMC도요, 여러분들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지금 두 배입니다. 807조예요, 807조. 와, 난 이거 보고 있잖아. 여러분 보세요. TSMC의 시가총액이 807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440밖에 안 된다는 것은요, 결국은 나중에 삼성전자도 시가총액이 늘어날 것이라는 제가 지금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니까 잘 여러분들 보시고요, 여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삼성전자에 좀 예,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 제가 그 일본 니케이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예,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일본 니케이 지수 한번 제가 볼까요? 그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이제 보시면은 그 지금 제가 일본의 니케이 지수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나와 있는 게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고 월봉이에요. 자,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그 일본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니케이 그 지금 일본 니케이 지금 225 지수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니케이 225 지수가 언제 사상 신고가가 나왔었냐면 1990년도에 이때가 사상 신고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일본을 잘 들어보세요. 일본을 여러분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가요, 이제 사상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1990년도에 사상 신고가가 나온 그걸 좀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가장 제가 먼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드린 게, 제가 1개월 전에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이렇게 거의 사상 신고가에 가까이 온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그런 이야기 해드렸죠. 도쿄 증권 거래소에서, 오사카 증권 거래소에서 일본에 여러분들 상장되어 있는 기업 약 3천 개 되는 그런 기업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있잖아요. PBR이 0.5배 되는, 0.6배, 0.7배 되는 그런 기업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주주하는 책을 써라. 주주하는 책을 쓰지 않으면 2026년도에 상장 폐지시켜버리겠다. 반강제적으로 한 겁니다. 일본의 증시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일본 도쿄 증권 거래소, 오사카 증권 거래소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PBR이 낮은 기업들 있잖아요. 자사주 소각해라. 배당 많이 줘라. 주가 부양책 써라. 그래가지고 일본 증시가 올라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똑같이 따라합니다. 저는 이미 이야기했, 저는 1개월 전에, 우리나라도, 이 대한민국 정부도, 증권거래소에서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기업 밸류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아마 저는 일본을 흉내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그제부터 지금
PBR이 낮은 그런 기업들의 주가들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2월 달에는 저 PBR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아마 주가가 움직일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드렸죠, 그죠? 그, 일본이나 도쿄 증권거래소나, 오사카 증권거래소에서 주주하는 척 쓰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이 될 텐데, 보겠습니다. 자, 지금, 국내 지금 그 PBR이 얼마 정도? 저는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PBR 있잖아요. 제가 요 PBR이, 요 PBR 자체가, 여러분들 0.5, 0.4, 0.2도 있습니다. 0.2도.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PBR이 0.18도 있어요. 0.18도. 제가 그래서 제가 일본에, 미국에, 일본에 그 니케이 225 지수 225개 종목을 원래 그 PBR 있잖아요. 1배 미만이, 1배 미만이, 50%가 1배 미만이었어요. 50%가 1배 미만인데 그 강국채를 쓰다 보니까 이제는 1배 미만이 계속 줄어들어가. 이제는요, 38% 정도만 PBR 1배 미만으로 와 있어요. 앞으로 아마 이게 아마 다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PBR이 1배 미만 기업이 한 절반 이상 됐었는데 이제는 계속 광고책을 쓰니까 이제 기업에서 이제 주주 한책 쓰고 주가 부양책 쓰잖아요. 저는 조만간에 일본의 니케이 202 주수가 PBR 1배 미만 종목의 몇 퍼센트가 계속 저는 줄어들 것으로 봐요. 그걸 제가 이야기해 드린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나라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지주회사. 지주회사가 전부 다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하나 볼까요? 이게 보시면은 아마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보시면 삼성 물산 같은 종목 있지 보세요. 이게 나와요. 이게 지금 삼성 물산이에요. 보세요. 주가 올라가는 거 보세요. 예, 삼성물산의 주가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삼성물산이고요. 예, 하나 더 볼까요? 하나. 예, 하나라는 종목이 있으면 지주에서 하나. 자, 이거 지금 지주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주가 올라오는 거 보세요. 그다음은 SK 볼까? SK. 예, 지주회사 SK. 이게 SK입니다. 예, 그다음 볼까요? 예, 지주회사 뭐 CJ나 LG 같은 종목 있잖아요. 이게 CJ. 예, CJ 주가입니다. 그다음 LG 이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보세요. 이런 종목군들 지금 양대 시장에 지금 지주회사들의 여러분들 관심을 잘 보셔야 됩니다. 홀딩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지주회사가 우리나라의 지주회사가 거의가 PBR이 거의가 0.2배, 0.3배, 0.4배입니다. 은행주는 말할 것도 없고 은행주는 거의가 0.2배, 0.3배고. 제가 은행주를 뺀 지주회사들 아마 저는 2월달 이런 기업들이 아마 주가 하면 달리게 받을 것이다. 그걸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 그다음 제가 자산주 중에서 싼 주식을 몇 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게 싸느냐? 삼성물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KCC 보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게요. 이게 KCC입니다. 주가 대단히 싼 주식입니다. KCC. 하나 더 볼까요? 자, 자산 가치가 있는 기업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그게, DR 동열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게 DR 동열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은 제가 소행주로 말하면, 뭐, 세이브론 INC 같은 종목 있죠? 이런 종목은 보세요. 워낙 주가가 싼 주식입니다. 세이브론 INC.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보셔라.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마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아마 2차 전지에 관심이 많으시죠? 여러분들 2차 전지에 아마 관심이 많으시죠? 저는요, 저는 2차 전지를요, 딱 종목을 저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2차 전지 종목 중에서도 PBR이 낮은 기업들 있잖아요. 2차 전지 기업 중에서 PBR 낮고 자산 가치가 있고 그런 기업들이 딱 세 개밖에 없어요. 저는 2차 전지는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대강대강 듣지 마시고요. 잘 보세요. 이게 나와 있는 포스트홀딩스. 이게 나와 있는 포스트홀딩스 주가가 2차 전지에서 주가가 대단히 싼 주식입니다. 이건 잘 보세요. 이게 나와 있는 포스트홀딩스입니다.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너무나 싼 종목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이 종목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 LG화학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게 나와 있는 LG화학. 볼까요? 이게 LG화학이에요. 주가, 여러분들 보세요. LG화학의 주가도 너무나 주가가 싼 주식입니다. LG화학. 그 다음은 이게 나와 있는, 제가 2차 전지에서 마지막으로 삼성 SDI 있잖아요. 삼성 SDI 이게 나와 이게 삼성 SDI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게 여러분 이게 바로 삼성 SDI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저는 그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저는 딱 세 종목만 보는데 포스트홀딩스, LG화학, 삼성 SDI 이 세 개를 뺀 나머지 2차 전지 하지 않습니다. 전 요 세 개만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갖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은요, 지금은, 고금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재무 안정성이 있잖아요. 재무 안정성이 떨어지는 기업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보시면, 후순 같은 종목도 급락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고금리 시대라서 재무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기업들은 되도록이면 손을 대지 마라. 그런 기업들은 유상증자가 나오고요. 단기 사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니까요. 참고로 하시고. 자, 지금 시장은요, 당분간, 구정 때까지는, 당분간은 주식 비중 70%, 현금 비중 30%를 당분간은, 유지하시고, 나중에, 설날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때 가서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은 현금 비중 30% 반드시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